안녕하세요. 커디터입니다. 오늘은 커피 토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커피 토크 시간에는 좀 특별한 에스프레소 추출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특별한 분들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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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23년 코리아 바리스타 챔피언십 챔피언이자 24년 코리아 커피 로스팅 챔피언 신명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빅토리아 아르두이노 한국 공식 수입원 동현 대표의 이육준 부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각각 영역의 이제 전문가 분들을 모셨고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빅토리아 아르두이노 블랙이글 메버릭 머신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리고 거기에서 있는 특별한 기능들 그리고 그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저희 진명기 챔피언님께서 에스프레소를 직접 추출을 하고 저희가 같이 시음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커피토크 기대 부탁드립니다. 요 빅토리아 아르두이노의 메버릭 머신이 사실 요즘에 카페에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머신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인 브랜드나 이 메버릭에 대한 특장점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지금 보고 계시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1905년 시작된 빅토리아 아르두이노사의 가장 플래그십 모델인 블랙이글 메버릭이라고 합니다. 빅토리아 아르두이노의 블랙이글 메버릭 같은 경우에는 T3 지니어스라는 엔진을 사용해서 지능적이고 유저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이제 사실 가장 요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저울 기능, 그래서 실제 바리스타 분들이 별도로 저울을 사용하지 않고 에스프레소 머신에 탑재된 저울을 이용해서 추출을 하는 방식을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출이 끝났을 때 포터필터를 빼게 되면 오토로 물을 흘려주는 오토퍼지 기능이 들어가 있고 전자식 스팀 방식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유저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사용자 누구나 직관적으로 에스프레소 머신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블랙이글 메버릭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세계 챔피언인 마이클 자신을 비롯해서 미국, 폴란드, 중국의 챔피언들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고민하고 빅토리아 아르두이노 R&D 팀과 같이 개발을 하게 된 에스프레소 머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이야기 나눌 PB테크와 디가싱 모드도 모두 이 메버릭에서 처음으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저울 같은 경우는 선수들도 이제 예전에는 항상 대회라면 저울을 가지고 와서 무게를 측정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 기능만으로도 좀 더 쉽게 추출하고 레시피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아무래도 선수들이 믿고 사용한다는 거는 편차가 조금 적다는 의미가 아닐까,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알고리즘이 탑재된 저울 기능이라서 사용자가 사용을 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기계가 학습을 해서 점점 더 오차 범위를 줄여가는 형태의 이제 스케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게싱 모드와 PB테크 모드가 있는데 디게싱 모드는 사실 다른 머신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한데 이 메버릭 같은 경우는 이 디게싱이 어떻게 좀 작용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디게싱 모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두가 너무 신선한 상태일 때 에이징을 충분히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원두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 때 강제로 가스를 좀 바깥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에스프레소 머신의 추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물을 2초 정도 주입하고 그리고 2초 정도 뒤에 다시 본 추출이 시작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때 물이 2초 정도 적셔짐과 동시에 다시 2초 정도 쉬는 때 백플러싱이라고 하는 작용이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스가 뒤로 빠져나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 같은 경우도 조절이 혹시 가능한가요? 이 부분이 사실 빅토리아 본사에서도 되게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맨 처음에 개발할 때는 사실 2초, 2초가 제일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대로 이제 바꿀 수 없도록 처음에는 개발했는데 사실 어떤 바리스타 분들은 3초 정도 물을 주입하고 2초 정도 쉬는 걸 원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바리스타 분들은 1.5초 정도 물을 주입하고 3초 정도 쉬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 지금 가장 최신으로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에서는 모두 디게싱의 온 오프 타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PB테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처음 보게 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추출에서 조금 변화가 생기고 또 그게 뭐 펌프를 통한 거라든지 혹은 유량을 통한 거라든지 또 어떻게 작용되고 그런 뉘앙스가 어떻게 표현되는지가 아마 바리스타들 가장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PB테크 같은 경우에는 퓨어브루의 이제 약자고요. 이제 퓨어브루 밸브라고 하는 전자 밸브를 이용해서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정한 압력과 유량으로 추출이 되는 방식을 벗어나서 추출이 되는 중간에 유량을 일시적으로 끊어줌으로써 순간적으로 커피퍽에 물이 더 전체적으로 골고루 스며들 수 있게끔 만들어준 기능인데요. 이제 작동하는 원리 같은 경우에는 항상 헤드에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way 솔레노이드 밸브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개방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물을 주입하는 모터도 항상 동일한 압력으로 물을 공급을 해줍니다. 그때 중간에 PB 밸브라고 하는 밸브가 동작을 하면서 추출이 진행이 될 때 중간에 한 번씩 물을 끊어주면서 유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힘은 동일하지만 일시적으로 유량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커피 퍽에 가해지는 압력이 좀 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변압 추출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추출이 진행이 될 때 나인바에서 순간적으로 오바 정도로 내려갔다가 다시 나인바로 올라가고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고를 정해진 사이클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는 이욱준 부장님이 저희 진명기 챔피언님과 함께 에스프레소 머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기능과 디게싱 그리고 PB테크를 활용해서 이제 추출했을 때 어떠한 차이점들이 나는지 실제로 저희 챔피언님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용할 원두랑 좀 그런 걸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일단 사용할 원두는 저희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레드라벨 블렌딩 원두고요. 에티오피아와 과테말라 그리고 브라질이 블렌딩 되어 있고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 내추럴 프로세싱이라서 조금 더 붉은 과일이나 체리 같은 느낌, 약간 와이니한 느낌이 함께 나는 좀 라이트한 로스팅의 커피입니다. 오늘 머신 세팅은 온도는 90.5도로 세팅이 되어 있고 압력은 8.5에서 9바 사이 정도,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18g을 도징해서 약 40에서 42g 정도 추출하는 레시피로 세팅을 일단 해놨습니다. 7월 CC 때 너무 맛있게 먹었던 원두인데 맛은 보장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일단 기본 추출해보고 그 이후에 또 디게싱과 PB테크를 통해서 시음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먹어볼까요? 네. 매장에서 추출하던 것처럼 약간 붉은 과일이나 좀 말린 과일 같은 계열의 플레이버가 잘 느껴지고 약간은 사실 제가 일부러 로스팅된 지 얼마 안 된 원두를 가져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스팅된 지 한 이틀 정도 된 원두인데 뒤쪽에서는 약간 그런 까슬까슬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괜히 먼저 얘기할 그래서. 근데 사실 말씀 주셨던 그런 약간 붉은류의 약간 되게 상큼한 체리 그런 느낌이 나면서 확실히 그런 가스의 느낌 때문인지 약간은 뒤에 후미에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거는 또 매버릭의 기능을 활용하면은 개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디게싱 기능과 PB테크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시음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디게싱 기능과 PB테크 기능을 활용해서 추출한 에스프레소를 한번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디게싱 기능을 사용한 에스프레소입니다. 아무래도 이전의 기본 모드는 로스팅이 된 지 얼마 안 된 원두다 보니까 나오는 그러한 조금 후미에서의 느낌이 디게싱 모드에서는 조금
더 완화되는 느낌이 있고요. 약간 그 가스 같은 느낌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아까도 사실 저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후미가 살짝은 그런 가스의 느낌이 있었는데 진짜로 제가 오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이 D가 되게 부드러워지긴 했어요. 개인적으로 약간 뭔가 더 앞선 기본 기능에 비해서 둥글둥글해진 느낌이라서 캐릭터도 유지가 돼 있는데 오히려 마시기는 조금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가 DB테크를 사용한 에스프레소. 오, 신기한 게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뭐 진짜 뭐 이거 ABC의 맛이 와 다릅니다 라는 느낌보다는 확실한 건 경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게 확실히 느낌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커피의 톤 자체는 약간 어두워지는 느낌이긴 한데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산미톤이 너무 부담스럽거나 혹은 너무 이렇게 선명한 커피보다는 조금 더 둥글고 단맛이 좋게 표현되는 그러한 느낌으로 저는 약간 느껴지기도 하고 네. 약간 신기한 거는 이제 디게싱 모드에서도 그런 가스 같은 느낌이 없어졌지만 PB테크를 썼을 때도 그런 느낌도 같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약간 쨍한 느낌의 체리의 느낌이었으면은 기본 기능이나 뭐 디게싱에서는 이 PB테크로 하니까 확실히 약간 말린 듯한 약간 네. 더 익은 듯한 느낌의 체리가 나서 기본적으로 체리라는 컵노트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거기서 약간 차이점들이 생기는 것 같고 확실히 PB테크 자체가 원래 퓨어 브루라는 이야기를 써서 약간 저도 이해했던 게 약간 브루잉 저희가 하는 것처럼 1차, 2차, 3차 추출하듯이 이것도 동일한 유량으로 그렇게 끊어서 나오는 게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스가 조금은 빠지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 확실한 거는 이 세 가지 기능에서의 맛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챔피언님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기능을 좀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것 같으신가요? 일단 기본 모드는 워낙 이 매버릭 자체의 추출력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향미가 선명하게 표현되는 것 같고 디게싱 모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로스팅이 된 지 얼마 안 됐거나 혹은 가스가 조금 많다고 느껴질 때에 후반부의 질감을 약간 조금 더 개선하고 싶을 때 저는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B테크 같은 경우는 커피의 기본적인 향미의 선명도도 뛰어나지만 조금은 산미톤을 다운시키고 싶을 때 저는 사용을 할 것 같고 특히 라이트한 커피에서 PB테크를 사용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조금 호불호 없이 즐길 수 있는 에스프레소가 될 것 같은 느낌도 저는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약간 PB테크 마셔보고 생각한 거는 약간은 이제 산미 부담스러워하는데 나는 이러한 커피를 소개해주고 싶을 때 약간 그랬을 때 한번 좋은 방향으로 소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입문시키게 하는데 좋은 약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향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런 산미톤을 조금 더 낮춰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레드라벨이 맛있었다. 네, 저희 오늘 커피토크 시간에는 빅토리아 아르두이노 블랙이글 매버릭 모델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그리고 저희 챔피언님께서 이제 다양한 추출 방식을 활용을 하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사실 세 명이서 찍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사실 걱정됐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수월하게 촬영이 돼서 개인적으로도 재밌었던 시간 같습니다. 혹시 부장님 마지막에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우선 커디터를 통해서 저희가 빅토리아 아르두이노 블랙이글 매버릭을 또 더 많은 고객분들에게 또는 이제 이미 사용하고 계신 유저분들에게 제품의 기능이나 좀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나 저에게도 유익했고요.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분들 또는 앞으로 빅토리아 아르두이노의 블랙이글 매버릭 제품을 구매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더 워크플로우를 좋게 만들고 사용자가 더 잘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순배님께서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도 바리스타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블레이그 매버릭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확실히 다른 점들이 느껴져서 실제 현장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 바리스타 챔피언십 뿐만이 아니라 또 카누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도 공식 머신으로 사용될 만큼 좋은 머신이니까 또 만약에 대회 참가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아마 추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유익한 커피 토크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비 컨티뉴.